꼬리뼈를 아래로 말아내리면서 등이 더 동그래지는 느낌. 후 내쉬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 퇴근 아침은 디카페인 콜드브루 바운 토마토 삶은 계란 두 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 먹었어? 보안 모드입니다. 보안 메뉴를 선택. 취사나 요리 중에는 뚜껑을 열지 마세요. 밥 먹어. 밥 드세요. 밥 드세요. 밥 드세요. 밥 먹으라고. 밥 먹어. 밥 먹어. 눈썹 염색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좀 저속한 노래를 듣고 있어가지고 저만 들으려고 귀에 에어팟을 꼈습니다. 네, 가방은 별론가? 오늘 저녁은 귀리밥, 오징어 젓갈, 고추장, 불고기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임프롬 만다린 허니마스크입니다. 이거 바르고 내일까지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가지고 보고 문서 작업 좀 하고 자려고요. 일단 얼굴에 얌딱지게 발라봤고요. 손 씻고 올게요. 신들린 연애 본방 사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새 친구들이랑 무당연프 보거든요. 신들린 연애 진짜 존잼이에요.
그건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오늘 저녁은 소고기입니다. 그리고 종갓집 파김치 잘 먹겠습니다. 어제 신들린 연애 보다가 자가지고 신들린 연애 마저 보면서 먹으려고요. 나쁜 남자의 구분만 잘 되면 연애는 시도 돌아와야 돼. 이제는 영영이라는 시간보다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막 이제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편안하고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만 보고 달려왔어. 진짜 하나만 보고 달리고 자꾸 들어오고 진짜 그런 전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연인들이 저한테 전사를 봤을 때 인생을 돕고 다니는데 그랬구나. 중학 들어가는 커플들은 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뭐 좋아하게 되면은 밥 먹고 TV 보고 나니까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고요. 내일 뭘 볼지 생각도 하고 유튜브도 좀 보다가 자려고요. 내일 일어나서 다시 카메라 켜볼게요. 안녕.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에어컨을 계속 켜놔가지고 목이 칼칼하네요. 짠. 어디 개가 지금 일주일째 챙겨다니고 있는 당첨복권. 오늘은 꼭 로또로 바꿔오려고요. 안경, 담뱃지 쉐이크, 화장품, 파우치, 필통, 그리고 영양제, 빗 준비 다 됐고요. 새 신발 신고 출근해볼게요.
이 펜 너무 귀엽다.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영양제. 오늘의 출근룩 노컨텐츠 백팩 입었고요. 안에는 렌즈에 빨간 반팔티 입었고요. 이거는 제가 쇼핑몰에서 팔았던 점프슈트, 상하이에서도 입었던 점프슈트고요. 양말은 더 오픈 까만 양말 신었고요. 그러면 저는 출근해볼게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점프슈트랑 입는 바람에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렌즈 티셔츠입니다. 예쁘죠? 제가 며칠 전에 나이키에서 구입한 티셔츠인데요. 급해가지고 매장에서 피팅 안 하고 그냥 냅다 스몰 사이즈로 샀거든요. 지금 입어보려고요. 짜잔. 매장 구경하는데 이 티셔츠가 너무 하와이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하와이도 가고 싶고 운동도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나이키 티셔츠 한 장 샀습니다. 안 입어보고 샀는데 사이즈가 다행히 잘 맞네요. 운동할 때 야무지게 입어보겠습니다. 아카리 램프 샀습니다.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건데 계속 장바구니에 이제 넣어놓고 있었는데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의자를 먼저 샀어야 했는데 의자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 중이거든요. 먼저 샀습니다. 배송이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걸리는 제품인데 타이밍 좋게 주문을 해가지고 주문하고 일주일 만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뜯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사실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어그로를 끄는 게 의미가 없고 조명 재질이 약간 한지 같은 그런 종이 재질이어가지고 접혀서 온다더라고요. 대박. 조명이 이게 다입니다. 신기하죠? 저는 신기해요. 이거 뭐라 하지? 소켓? 전기에다가 이거를 전구를 끼우고요. 바닥에 다리가 깔려 있었어요. 진짜 작네? 잘못 산 것 같은데. 물감통처럼 이렇게 펼치면 조명이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 넣고 출근 가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스틱이 마침 필요했는데 라곰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야무지게 잘 쓰고 있습니다. 쿠션이랑 립이랑 저만의 핸드크림, 카드지갑, 비타민이랑 콜라겐 챙겨갑니다. 오늘 입은 나시도 렌세 겁니다. 렌세에서 티셔츠 3장 샀거든요. 빨간 티, 분홍 티, 흰 티 3장 샀어요. 가격대가 괜찮아가지고 3장 사도 1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할인 쿠폰 먹이고 하니까 85,000원인가? 이렇게 많이 할인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할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신사에서 샀고요. 저는 이제 진짜 나가봐야겠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수루미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녁 먹고 영상 편집 마저 하려고요. 어깨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크게 돌려봅니다. 고참지 않아요? 목과 얼굴 긴장 풀어주고 쭉쭉 늘려보세요. 옆구리까지 시원한 느낌 받아봅니다. 너무 과하게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등을 천장향하게 쭉 들어올려보세요. 팔을 머리에 붙이고 팔꿈치를 위쪽으로 더 들어올리며 오른쪽 엉덩이는 바닥으로 무겁게 오른 이제 등을 뒤로 밀며 팔로 몸을 안아봅니다. 날개뼈 사이는 넓어지게 오른쪽 엉덩이는 바닥으로 무겁게 오른쪽 팔꿈치는 더 멀리 뻗어보세요. 왼쪽 팔꿈치는 왼쪽 엉덩이와 더 멀어진다고 상상하며 쭉 뻗어보세요. 한 번 더 숨 크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나마스테. 오늘 비 진짜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장화 신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해가 야무지게 떴어요. 장화 신으면 좀 우스운 사람 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퇴근길에 비 올 것 같아가지고 장화 신고 가려고 하거든요. 머리가 특이하다. 머리가 말 노답입니다. 그래서 요새 맨날 모자 쓰고 다니거든요. 빨리 머리 길러서 층 정리를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뿌리도 많이 자라가지고 주말에 염색하러 가려고 예약도 해놨습니다. 티셔츠는 오버듀플레어에서 구입한 박스티인데 너무 예쁘시다. 차콜 그레이 바탕에 빨간색으로 그래픽 들어간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실물이 더 예쁩니다. 요 밑에는 아디다스 반바지 입었어요. 파이어버드 숏팬츠 입었습니다. 오늘도 가방은 마지셔드 호복백, 유이즈스틴 카드 지갑 달아봤고요. 그리고 살리오샵에서 산 키링 걸었습니다. 제 에어팟 짝퉁인데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쿠팡에서 구입한 건데 블라우? 펑크? 아무튼 거기 거거든요. 3만원대여가지고 하나 더 사려고요. 소름. 엄마 편집해야 돼. 편집해야 된다고. 엄마 편집하자. 엄마 편집 좀 하자. 이주름. 그만해.